저 너무 궁금했던 게 아니 문제를 맞추면 진짜 다 잘 맞추셨잖아요. 현장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그래서 아니 이거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방송이니까. 이거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솔직히 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제작진이 사전에 손을 써놓은 게 아닌가 의심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다 그런 안전 의식이나 안전 지식들이 정말 다 풍부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랐고 그만큼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현장 구석구석에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안전 지킴이로서 뿌듯했습니다. 아, 그럼 다시 한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지 그분들한테. 이건 박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분들을 잘 알고 계신 이유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몸담고 계신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어떤 역할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예, 지난 2주간 방송하였던 건설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우리 공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일은 우리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공단도 산업 현장에 대한 기술 지원, 교육, 컨설팅과 동시에 또 재정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시설 개선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재정 지원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이 사업장의 규모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큰 사업장이건 작은 사업장이건 다 너무나 안전이라는 건 중요한데 이렇게 뭐 공단과 현장 모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을 하죠. 실제로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최근에도 뭐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20년도에 이천에서 물류창고를 건설하는 도중 화재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우리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네네. 전국적으로 저는 매일 하루에 평균 한 두세 명 정도의 사고 소식을 접하는데요. 모든 사고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중요하고 무거운 사고로 다가옵니다. 특히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추락 사고인데도 제가 제 한몸처럼 들고 다니는 안전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전모가 기본 안전수칙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안전모만 썼더라도 돌아가시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보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런 사고를 막는데 저도 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 공단도 뭐 기술 지원부터 안전모나 운동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를 막는 가장 큰 방법은 이제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걸 텐데요. 두용 씨, 또 안전지킴이 분이 이제 또 직접 현장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로자분들이 실제로 좀 어떻게 하고 계시던가요? 잘 지키고 계시던가요? 네. 저도 이번에 이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 여러분들 혹시 TBM 기억나십니까? TBM. 나왔었어요, 그때. 네. TBM. TMI 아니에요? TMI 아니에요? TBM, TBM. TBM이 뭐냐면요. 그 툴박스 미팅. 아침에 하는 거. 맞아요. 저희가 일부러 현장에 아침에 일찍 간 이유가 맞아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근로 현장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거를 보려고 갔는데 촬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TBM 사전에 미리 모여서 오늘 무슨 작업을 할 것이다. 다 미리 인지하고 숙지하고 그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 경기 하기 전에 몸 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로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체조하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또 깨닫게 됐고 그런 일상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참 그 안전에 대한 그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에 대한 의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그할 때도 회의 항상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항상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모든 게 대처가 잘 되고 그런 문화를 어떻게 보면 알리는 게 실제로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이 아닌가. 저희가 또 그 3회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 하루빨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금년 3월부터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중심이 되어서 전국에 39개의 실천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대전 세종 지역이다 보니까 대전의 대와
세종의 세를 따와서 대세는 안전문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예, 전국에서 좋은데요? 처음으로 네.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300여 명이 참여하는 안전골드벨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네네. 또 안전쇼츠 영상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안전수칙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해서 세이프 대전 한마당, 세종축제 등에서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네. 예전과 달리 사고로 목숨이 희생되면 국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TJB가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것 자체도 안전문화가 생활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 안전문화 의식 확산이 1년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또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년엔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내년에는 우리 추진단의 가입 기간이 47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의 좀 독특한 자율적인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참여 기간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또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네.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확산이 되고 맞아요. 한 해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두 분과 함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 끝으로 규영 씨가 네. 예,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 지킴이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대신에 네. 제가 가장 애장하는 캐릭터죠. 네네. 교장 선생님으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학생 회장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주제 차렷 교장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새 천년 새 시대를 열어갈 명문 중의 명문 산업 현장 전사들아. 요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현장에서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켜. 가만 있어봐. 여기 맨 뒤에서 그 두 번째 이리 나와. 아니 왜 안전문을 이렇게 삐뚤게 썼어요. 안전문을 똑바로 써야 이게 뭐가 떨어져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거라고. 다시 똑바로 써봐요. 그렇지. 들어가요. 자, 우리 앞으로도 늘 안전에 대한 거기 맨 또 있어, 또 있어. 그 맨 앞에서 두 번째 그 안전화 말고 운동하시는 사람 이리 나와요. 운동화 나와. 예. 빨리 안전화로 갈아 신고 와요. 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안전을 지키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자,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전직이 약간 그 교육 쪽에 계신 교편을 잡으신지 몰랐네. 교장 선생님이 아주 물씬 느껴졌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끝으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전에 대해서 더욱 관심 가져주십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차를 운전할 때 난폭한 운전 습관을 가진 사람이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 평소 안전은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안전 실천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 때 안전 문화가 꽃피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을 부탁해 해서 맹활약 해주신 네. 도영 씨처럼 저도 크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치시죠. 네. 안전! 안전! 네. 네. 자, 어떻게 보면 공단뿐만 아니라 저희 언론계 그리고 개그계 모두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네네. 안전의 중요성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